10번은 이제 그나마 조금의 어떤 스킬적인 면을 그 설명을 좀 드리자면, 내용을 보는 것보다 초이스를 먼저 보시면 좀더 도움이 돼요. 자, 그왜 그렇습니까? 초이스 보면 이게 어떤 걸 물어보는 건지 감이 오거든요. 얘 보니 A, B, C, D 있습니다. 아, 이거는 명사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거 감이 오실 겁니다. 자, 그럼 명사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건데, 지금 오디언스라는 거는 뭐 청중이라는 그런 뜻 가지고 있어요. 아, 이게 지금 명사에 어떤 거 S 붙고 막 이런 거 보니까 단수, 복수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구나. 그런 걸알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어랑 더가 붙어 있는 거 보니, 아, 이게 지금 카운터블, 언카운터블, 이런 거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있는 거구나 라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챙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기본 먼저 챙겨서 보면, 명사 같은 경우에는 카운터블과 언카운터블 있죠.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가 있어요. 그래서 셀수 있는 명사는 단수형과 복수형이 존재를 하지요. 그죠? 셀수 있는 명사는 단수형과 복수형이 존재하고, 그리고 어나 뭐더 같은 거 당연히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셀수 없는 명사 같은 경우에는 단수형만 존재를 하고 복수형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어카퍼프 카피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죠. 예. 그리고 당연히 이셀수 없기 때문에 복수 형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나 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정관사, 부정관사 나왔을 때이 부정관사 어나 언 얘도 셀수 없으니까 이제 없는 걸로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가볼게요. 자, What's the concert a success? 콘서트가 성공했니? I guess not. 그렇지 않아. It didn't attract much of 자, 그 많은 그런 청중을 모았다. 지금 매혹시키지 못했어. 뭐 이런 얘기예요. 매혹시키지 않았어.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청중이라고 나왔으니까 청중 한명한 명을 강조하는 거는 아니죠. 예. 그러면 얘는 지금 청중이라는 것 자체가 그 이거 소위 이제 우리 옛날에 문법 배우셨을 때 챙기셨던 집합명사라는 그런 개념이 지금 사용이 좀된 겁니다. 집합명사. 물론 이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 이제 카운터블, 언카운터블이 훨씬 중요해서 이거 단어 쓰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자, 그러면 이 집합명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집합명사는 보통 언카운터블에 속해요. 왜? 이게 이제 폴리스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폴리스 하면은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한명한명 개체를 생각하면은 그거는 뭐 셀수가 있는데, 보통 덩어리로 생각하죠. 덩어리로 생각하니까 그거 셀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집합명사 같은 경우에는 복수형이 불가능해요. 복수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B랑 D는 일단 제껴지고, 그러면 남은 게 오디언스하고 언오디언스 두개 있습니다. 오디언스하고 언오디언스. 자, 그러면은 A가 될까요? C가 될까요? A가 될까요? C가 될까요? 고유명사는 이거 뭐안 붙는다며. 이거 상황이 얘랑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뭡니까? Much of. Much of는 많은 뭐 이런 거 얘기 나와 있고, 얘는 Much of 한정사 명사라는 어순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굉장히 짜투리 문법인데, 그럼 당연히 이 한정사라는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관사 혹은 어떤 그 지시사 뭐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오디언스, 언 오디언스, 머치 오브 언 오디언스. 그 답은 뭘로? 그 C로 챙겨서 볼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한번 챙겨보았고, 자, 그러면은 또 애매한 게 없을까? 이거 뭐 질문 떠오르는 질문 없으세요? 디 오디언스? 디 오디언스.
가능은 한데 여기 지금 D번에서는 audience 뒤에 s가 붙었죠. 예. 네. 네. 그래서 안 나온 거죠. 그러면은 the audience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정답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만 나온 거예요. an audience. 오케이. Okay.